Squares. Hey, let these proof.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거 빵 구워놓은 거 잘라서 오늘 잼 캘린더 하면서 좀 먹어볼까 봐요. 이렇게 예쁘게 구워졌는데 꺼내볼까요? 어, 간다. 됐다. 이렇게 완전 귀엽게 구워졌습니다. 이거 미니 식빵 같죠? 잘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잼 캘린더랑 커피랑 다 해야 돼가지고 바쁘다. 바쁘다 바빠. 4일이죠? 네, 오늘은 칼리브의 레인디어 블렌드라는 커피입니다. 잼 캘린더. 아, 오늘 잘 꺼내야 되는데. 지난번 거 치즈랑 발라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서 열어야 잘 열리더라고요. 잘 나오더라고요. Alright, so don't hurt yourself and don't break the box. This is pretty sharp. Is it glued to the back? Yeah. Are you sure? How can you do that? You're so strong. Ouch. I think I'm bleeding. Just kidding. Yeah. Alright, what flavor do we have? Orange, yuzu, grapefruit. Orange, that's, yuzu. That's pretty cool. I think I cannot do the jam calendar without you. No, I'll do it. I'll do it. I swear to God, I'll do it. Like before you go to work, you have to take it out for me. 빵을 자를까 했는데요. 그냥 뜯죠, 뭐. 맛있겠다. 커피랑 잼 발라서 먹읍시다. 가져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인 느낌이네요. 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미리 영상을 준비해서 찍고 있는데 최근에 며칠 이렇게 카메라에 얼굴 보고 인사드리는 걸 못 찍어서 되게 오랜만의 느낌이에요. 네. 블로그마스 4일차입니다. 네. 커피를 좀 일단 마셔볼게요. 왜 이렇게 숨이 차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쓰지 않고 되게 기분 좋게 쌉쌀한 맛?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 네, 트리 어때요? 네, 제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예쁘게 잘 됐죠? 네. 전에 아파트 살 때 쓰던 그 트리인데
요 새로 이사온 집 구석에 딱 맞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년이나 뭐그 이후에 그냥 계획으로는 이제 미국은 이렇게 페이커 말고 생나무로 된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크기별로 구입할 수 있는데 저희도 프레쉬 트리를 구입한 적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좀 너무 번거로워서 아파트에서 그거 들이고 내고 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꿨는데 주택으로 이사했으니까 뭐 프레쉬 트리를 구입하는 해에는 얘는 아래층에 뭐 세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렬로가 틀어져 있는 상태라서 딱딱 하는 소리가 이제 나무 타는 소리거든요. 조금 감안을 해주세요.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소리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가 지금 들어서 굉장히 밝은데요. 그냥 뭐 오늘은 언박싱 간, 소소한 언박싱, 쇼핑 언박싱도 있고, 또빵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뭐 이럴 거라서, 제 얼굴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빵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잼은요, 오렌지, 저는 이 필기체를 잘못 읽겠, 못 읽겠어요. 오렌지, 무슨 모르겠는 이름이 있고, 그레이프루트 자몽이죠? 네, 자몽 스프레드입니다. 구아반가? 아닌데? 네, 어쨌든 뜯어볼게요. 아, 이것도 참안 열리지? 상큼한 냄새 나요. 생겼습니다. 오! 상큼. 되게 막 달면서 상큼해요. 네. 지금 입은 요 스웨터는 예전에 한국에 살때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거라서 10년도 넘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온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라서. 근데 따뜻하고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컬러인 것 같아요. 네, 해가 좀 많이 강한데요. 이렇게 그냥 석양이 지는 날에, 때에 저희 이제 거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이 너무 부신데요. 커튼을 치면 되는구나, 참. 오늘 이렇게 블로그만 찍기가 어렵죠? 제가 태양을 좀 등지고 앉겠습니다. 빵은 이렇게 살짝 잘라서 토스트 오븐이나 일반 오븐에 데워도 맛있는데요. 저는 살짝 촉촉하게 차갑게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가 따뜻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빵은 그냥 막 뜯어 먹어야 제맛이죠. 먹어볼게요. 뭔가 이국적인 맛이 하나 있어요. 상큼하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허전한? 이게 이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두 번째 단어를 제가 못 읽겠어요. 다시 볼까요? U, JU인데. YAJU. 야주? 야주라는 과일이 있나 보죠? 네. 저는 모르는 과일인데. 커피하고 먹으니까 너무 딱이에요. 치즈 캘린더 할때 저번처럼 또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양이 딱 좋네요. 네. 그리고 요 접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르크르제 언박싱 영상이 이미 올라갔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네, 안 올라갔으면 지금 먼저 보실 텐데 요 호박 접시예요. 미국은 호박이 이제 뭐 가을을 나타내는 채소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 왠지 안쓸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포인트로, 겨울까지도 좀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 언박싱을 할까요? 네, 간단한 건데, 하나는 페이퍼 소스라는 곳인데, 남편 생일에 오랜만에 체리크릭을 갔어요. 체리크릭은, 덴버 시내는 아닌데,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명품 거리 같은 것도 있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메이시스 백화점도 있고, 그래서 좀, 덴버가 서울이라면 약간 강남 같은 느낌? 덴버 다운타운은 약간 명동 같은 느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살던 저희가 아파트에 살때 살던 동네가 체리크릭이랑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덴버 다운타운보다는 체리크릭을 더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주 가는 음식점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이렇게 그 음식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메뉴 같은 것도 뭐 올리기도 하고 덴버에 사시면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지만 또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네, 올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갔다가 좀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셔너리 샵이에요. 스테이셔너리 샵이라고 하면 이제 온갖 예쁜 문구류와 선물용품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래서 몇 가지 구입했는데 뭐 데코용품도 있고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요거 레인보우 펠트 폼폼인데요. 제가 왜 요렇게 생긴 코스터가 있잖아요. 요거 기억하시나요? 네. 다랜드라서 이거는 크리스마스에 뭐 이렇게 꾸며도 예쁘고 평상시에도 뭐 생일 같은 때 꾸며도 예쁠 것 같고 그 크리스마스 데코에 추가하려고 구입해봤어요. 가격은 20달러 50센트였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선물이에요. 고양이 달력인데요. 저희 신우가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관련된 것들이 이미 너무 많지만 또좀 특이하고 예쁜 것들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2023년 달력인데 그림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뒷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막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네, 그래서 보면 한 번씩 웃음 지을 수 있는 네, 그런 달력인 것 같아가지고 신우한테 보내주려고 조카 선물이랑 다 같이 이제 박스에 보낼 때 같이 넣어서 보내려고 구입했고요. 이거는 조카 선물이에요. 만들기 키트인데 페이퍼 키리 키트라 그래서 요 그림에 있는 8마리의 고양이를 만들 수 있는 키트예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여기 만드는 방법이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어서 외국 아이들한테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좋아하는 외국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아까 이 달력 있잖아요? 이거는 20달러였고요. 캣 키트 15달러 95센트. 이제 이어서 보여드릴 거는 월드마켓 제품들인데요. 접시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룩말이 그려져 있는 접시. 너무 예쁘죠? 이거 선물용이에요. 네, 이거 저희 여기 덴버에 사는 쌍둥이 조카 중에 남자아이가 그 얼룩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룩말과 관련된 제품들은 무조건 다 엄청 좋아하는 친구라서 요거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면서 얼룩말이 그려져 있어갖고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용돈이랑 같이 선물로 주려고 네 요거 구입했고 여자 조카는 강아지를 좋아해서 쉴라다블루에서 제가 강아지 머그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면 쉴라다블루 언박싱도 하겠죠? 아마 블로그마스 이제 도착하는 대로 그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여행 갔을 때 이렇게 거기 알카트레즈인가? 왜그 섬인데 감옥인 곳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관광 명소잖아요. 그더 락이라는 영화 찍은 곳. 거기 이제 유람선 같은 거 타고 그 금문교랑 이렇게 여러 군데 관광명소 보여주면서 그 감옥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기념품 샵에 그 알카트라즈 감옥 왜 검정이랑 흰색 줄무늬 그려져 있는 개 있죠. 옆으로 가는 개인데 검정색 하얀색 줄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냉장고 자석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 이제 사서 생일 선물로 용돈이랑 같이 줬거든요. 여자 조카는 이름 써 있는 강아지 이렇게 발바닥 모양으로 된 냉장고 자석 이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이제 요번에는 요거 또 얼룩말 접시를 제가 발견을 해서 예, 생일 되게 재밌었어요. 예, 항상 해마다 애기들 생일을 하는데 간단하게 찍은 영상이랑 사진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넣을 수 있으면 넣어드릴게요. It's, buddy, you want me to read it? Yeah, Never escape went from there. Alcatraz. It's a prisoner crab. Thank you. Hey. Thank you. Oh.
머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올해의 크리스마스 머그 이겁니다. 이때요. 너무 귀엽죠? 이거랑도 어울린다. 네, 예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이것도 굉장히 사이즈가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넉넉하게 마실 수 있겠어요. 월드마켓 머그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 얼굴만 하다, 그죠? 아, 그 정도는 아니구나. 네, 하나는 얘는 더 예뻐. 빨강이에요. 네. 이거 왠지 목도리 아니면 모자 같지 않아요?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떠주시던. 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또 커브 사이드 픽업, 그러니까 스토어 픽업이죠? 하면 또 10% 추가 할인해가지고 한 6, 7달러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원래 가격은 한 10달러 좀 안 되나? 뭐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두 개. 예쁘죠? 빨강이랑 이런 머그가 뭔가 되게 가장 겨울스러운 머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양초 두 개. 네. 요거는 이제 캔들 홀더라 그래가지고 장식용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처럼 생겼는데 캔들 주변에 이렇게 놓는 조그만 거 작년, 재작년 블로그 마스터 제가 다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제품들인데 고기 안에 이렇게 딱 넣고 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필라 캔들이라고 합니다. 시나몬 크랜베리고요. 이거 좋다. 되게 은은하니 노르딕 파인. 약간 비누 냄새 같긴 한데요. 네. 노르딕 파인이라는 네, 향입니다. 화이트도 하나 구입했는데 품절이어서 그거는 주문이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뭐 화이트 하나 더 구입하던 거 해야 될 것 같고 원래 가랜드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봉지 안 넣어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짐에 가는 길에 스토어 픽업을 해줬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 일일이 안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장식이랑 또 크레이트 앤 베럴에서 구입한 애들이 또 좀 있거든요. 걔네랑 같이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소하게 언박싱이 계속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 올려드리지 못한 제품들 언박싱 클립도 제가 좀 잘 편집해서 넣어드리고 해서 언박싱이 좀 많은 영상이 될 것 같고 쇼핑 같이 쇼핑한 거 구경하고 뜯어보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약간 크리스마스의 재미죠. 네. 잼이 좀 남았잖아요. 빵에 마저 발라 먹고 그리고도 좀 남을 것 같아서 치즈 캘린더 할 때 열어가지고 같이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출출하다고 해서 오늘 치즈 캘린더 같이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날이죠. 이거 열어볼게요. 다른 날 걸로 열면 안 되니까 2번. 와, 이거 뭐지? Oh my gosh. Okay, okay. Can I? Yeah, take it off. Smoked cheddar. Wow, that sounds amazing. Okay, well this is foamy, so I'm just gonna drink it. Smoked cheddar. I love smoked cheddar. Is that English? UK. Good guess. Lucky guess. I think we should warm up some bread for this one. Yeah. Wow. What do you think? I think that's amazing.